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의 최종 표결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최종 구획 과정에서 누락됐던 지역이 한인타운 십지구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에서 표결이 연기된 만큼 상황은 더 유리해졌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K2.5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십지구에 누락됐던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 겁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십지구의 영향력이 더 확대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남쪽 바운더리를 11가가 아닌 올림픽 블리바드로 잡아서 저희 TF팀에서는 바로 이제 십지구 사무실과 그다음에 뉴리 마틴의 시의장과 협력을 해서 오늘 기적적으로 마지막 수정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번 수정 작업은 한인타운 남쪽 구역 확대에 집중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남쪽 경계면이 한 블록 확대된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올림픽 블루버드가 이제 한인타운 남쪽 바운더리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상 선거구 재조정 프로세스 동안 우리 한인타운은 올림픽이 아닌 한 블럭을 더 내려가야 된다. 11가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역을 두고 마지막까지 논쟁이 벌어졌고 시 내부 관계자들의 반대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의회의 최종 의결입니다. 오는 8일 공청회와 의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시 규정상 이제 크리스마스 리세스 전에 이 모든 절차를 통과를 해서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 안건은 나오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청회와 바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10년마다 이뤄집니다.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되면 한인들의 표심이 집중돼 한인 정치인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